안녕하세요. 서부 여성회관 수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접영 발차기와 발차기에서 사용되는 근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영 발차기는 올려차기와 내려차기 두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올려차기는 무릎을 조금만 접어 발등이 물 밖에 살짝 나올 수 있게 올려주고, 내려차기는 발등을 물 속으로 깊게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너무 많이 접으면 수면을 치는 동작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발목이 꺾인 상태로 움직이시면 웨이브가 안 될 뿐더러 허리에 강한 무리가 옵니다.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몸통이 통나무처럼 뻣뻣해지면서 파닥거리는 동작이 됩니다. 발등으로 물을 깊게 눌러 차주어야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웨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영 발차기 동작에 필요한 허리, 힙, 허벅지 뒷근육 운동인 데드리프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500ml 물통 한 쌍을 준비하시고 양손에 잡으시겠습니다. 발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로 서시고 양손은 허벅지 앞에 거의 붙듯이 위치하신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서 힙을 뒤로 밀고 상체를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 낮추셨다가 올리는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시겠습니다. 데드리프트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굿모닝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량 없이 양손을 깍지 끼시고 머리 뒤쪽에 가슴을 펴시고 대신 채로 데드리프트 동작과 같은 방법으로 상체를 낮추셨다 올리는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시겠습니다. 데드리프트와 굿모닝 운동에서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체를 낮추시는 동작에서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하여 허리 부상을 방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접영은 저항과 체력 소모가 매우 큰 영법입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자연스러운 접영 영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상 방지에 필요한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